네 이번 시간에는요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어, 전치도 있고 후치도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 뭐가 다르나요? 내것 이렇게 말이 끝나버리죠. 그것 자체로 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완성된 표현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명사죠. 명사니까 뭔가 끝나버립니다. 자 소유 형용사는 나의 한 다음에 뒤에 무슨 표현이 나와야지 끝나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내 것, 네 것, 그의 것 이렇게 끝나 버리는 어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던 희소식인데 우리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뭔가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었죠. 계속 뭐가 분화되고 어 뭐가 여러가지고 뭐 구분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소유 대명사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소유 형용사를 어,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그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 정관사만 딱 붙여주면 그거 자체가 소유 대명사다.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유 형용사를 고를 때 후치형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전치소유 형용사와 후치소유 형용사 중에 아뭐 쓰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후치를 선택해라. 왜냐면은 유럽어는 뒤에서 꾸미는 게 어. 주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소유대명사를 순간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자 소유대명사는요 정관사 플러스 후치형 소유 형용사예요 자요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보시죠 나의 것 하면요 정관사 엘 붙이고요 뒤에 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엘 미요 하면 내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것들 하면 los 스 미요스 자, 이게 여성형일 때는요, 라미아, 라스미아스. 이렇게 합니다.